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진짜 괜찮은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바로 이것인데요. 책이 보테니컬 책 중에는 이게 최고다. 내가 본것 중에 이만한 퀄리티와 이런 그림 스킬, 그리고 앞부분의 재료 소개? 근데 초보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게 앞에 책을 한번 봐볼까요? 빌리 샤월 이분인데요. 패션 디자인 전공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테니컬 메리트 자격증을 받기도 했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내신 책인데 일단 그림을 디테일하게 잘 그리시고 시공아트에서 하는 책인데 보테니컬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진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 디테일이 좋아. 제가 본 수채화, 저는 색연필 보테니컬은 그냥 그래서 수채화, 이거는 다 수채화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색연필이랑 수채화랑 같이 보테니컬 꽃이나 아니면은 다른 식물들 다루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수채화만 원하시면은 이책 추천. 그리고 준비하는 도구들도 이렇게 이 작가분이 진짜 너무 멋있었던 게 팔레트 봐보세요. 음식용 플라스틱 용기에 물감 튜브를 보관하는데 뚜껑은 팔레트에 쓰기에도 그만이다. 처음에는 돈을 아끼려고 뚜껑을 썼는데 물감이 아주 잘 풀어져서 지금은 매우 흡족하게 사용하기. 그래서 이런 되게 허접스러운 여기 모서리에 다 뜯어진 거 보이세요? 이런 걸로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리신대요. 그리고 드로잉 또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이고 패턴, 그리고 꽃에 이런 패턴들이 있다. 그래서 그림 자체가 되게 디테일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배열로 꽃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고 이파리 드로잉, 또 어떤 원리로 이파리들이 이렇게 웨이브를 가지게 되고 휘어지면서 어떤 각도만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네거티브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슨 색 쓰는지 여기는 또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색깔 봤을 때는 윈저앤뉴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브랜드 물감 쓰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나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나와있진 않는데 윈저앤뉴튼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색 혼합하는 방법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런 거 무슨 색 써서 그렸는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거 하기에 뭐 카듬 옐로 펼치라고 마르지 않았을 때 카듬 레드 딥 덧바른 다음 뭐 밝은 그린을 묽게 펴발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그림을 몇번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 색으로 그렸구나 라고 되게 참고가 될 만한 꽃그림도 되게 예쁘고 뭐 이파리를 표현할 그린색 만들기 이분은 책을 읽어보니까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그린색을 만드시고 더 자연스러운 색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테크닉이 나오는데 이걸 웨톤넷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저든데 저든 칠하기 뭐 이걸로 뭐 기본적으로 항상 이걸 하시고 뭐 물감 떨어뜨리기 뭐 이어칠하기 색 덜어내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뭐한번 칠한 다음에 말린 다음에 또물 올리기 뭐 이런 기법 그래서 되게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완성작이 크게 있거든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분은 스타일이 이게 꽃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꽃대를 길게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근데 예쁜 것 같아요. 되게 우아하지 않아요? 이것만 띡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게 있는 게 되게 우아한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입문용으로 보기에도 나쁘진 않아요. 아무튼 이 책은 갖고 있으면은 계속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게 되는 그런 책이 진짜 좋은 책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얀 꽃. 아, 이분 또 하얀 꽃 그리기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카사블랑카 꽃인가 봐요. 활짝 핀 뒷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신대요. 아, 이렇게 해서 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림자 톤 혼합하기. 이분은 또 이렇게 대가 긴 거랑 또 그림자를
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그림자는 뭐 어떤 방법으로 만드는지 이런 거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 여기서도 보면은 대를 되게 이렇게. 근데 이게 머리를 잘 쓰신 것 같아. 이게 꽃이 사실 이게 꽃잎이 그리기가 어렵지, 꽃대는 그리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원기 등 원리만 조금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쉬운데, 쉬우면서도 그림을 크게 그릴 수 있어. 이것만 다 꽃만 모아놓으면은 한 요정도 덩어리 될 텐데, 그리고 되게 길게 해가지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되게 우아해 보이잖아요. 약간 이런 거는 대가 짧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이나 이런 거 그리는 방법, 인맥 그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팁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하나 다 되게 디테일하게, 디테일한 걸 그리시는 분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놓으셨나? 그리고 그림 자체가 되게 예뻐요.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예쁘죠. 액자로 해서 걸어놓고 싶은, 그리고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의 구성을 어떻게 해야지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팁들도 나와 있어요. 이거 되게 예쁘죠. 세로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진짜 액자에 넣어놓으면 엄청 예쁠 것 같은, 이런 것도 되게 예쁘지 않아요? 악기 같아. 이 기다란 악기 같이. 이것도 예쁘죠. 다 예뻐요, 그림이. 그림도 예쁘고 그림 팁도 되게 많고. 오키드도 그려보고 싶어요.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꽃 종류도 되게 많아요. 예쁘죠. 이것도 대를 되게 길게 해가지고 우아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끝에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해서 뭔가 되게 잘 어울려요. 삼각형. 삼각형? 그래서 뭔가 구성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장미 그리는 것도 있고, 그 그림도 되게 확대를 크게 해놔가지고 보기가 편해. 되게 좋아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면은 완성작도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되게 예쁘죠. 참제비 고깔, 이것도 뒤에 완성작 있나? 이렇게 세로로 길게 이것도 완성이 됐네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되게 크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은, 이렇게 손 크기에 비해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가 이 정도 면적이라는 건데, 손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완성작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크게 그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되게 오래전에 산 책인데 가격은 13,000원. 근데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꽃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진짜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이거, 망설임 없이 이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한번 봐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